집중해주세요. Pay attention. 슈퍼 체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가루 영상을 틀어보네요. 가루 영상을 틀은 이유는 도대체 유튜브들을 왜 하시는지, 영상을 만들고 자랑만 하고 싶은지, 돈이 벌고 싶은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가루 방송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자, 유튜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획, 촬영, 편집, 자막, 음악, 뭐 후반 뭐 이거 다 했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기획입니다. 기획. 촬영은 기획한 만큼만 찍고 편집은 기획한 대로 편집을 하면 돼요. 촬영 가서 야 이거 오늘 좋다 찍지 마시고 편집할 때 이거 이러면서 편집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편집 오래 한다고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PD 생활할 때도 저도 그랬고 제 후배들도 그랬지만은 편집 시간을 반나절 주는 거랑 하루 주는 거랑 한 2주일 주는 거랑 한 달 주는 거랑 다 같습니다. 결과물은 뭐 조금 디테일 차이 느꼈지만은 PD 고질병이기도 하고 인간의 나태함이기도 하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꼭 다른 짓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나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보답을 해주고 싶고. 자, 됐고,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PPT 제가 강의 자주 할 때 쓰는 걸로 한번 올려서 몇 장만 올려드릴게요. 자, 짜잔. 유튜브 콘텐츠는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답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남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건 라디오죠? 네, 보여주는 거. 유튜브는 영상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서없이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대본을 써서 대본을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외운 대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뭐 솔직히 우리가 암기력이 좋진 않아요. 그죠? 바로 따당 스토리텔링 기획을 하시면 됩니다. 스토리텔링은 뭐 말 그대로 스토리를 텔링하는 거예요. 스토리 플러스 텔링입니다. 제가 몇 초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유튜브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적 기획을 하시면 됩니다. 스토리텔링의 3대 요소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짜잔. 인물, 주인공이죠. 사건, 이야기, 그리고 배경, 어디서. 이렇게입니다. 뭐 육하원칙까지 다 따져서 해도 좋아요. 그러면 더 풍부해지겠죠. 근데 우린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 레시피 영상을 예를 들어본다면은 배경 어디서죠? 예, 주방 또는 식탁 뭐 이런 데겠죠. 인물 누가? 이 음식을 먹을 사람, 이 음식을 만들 사람, 뭐 자취생의 요리법이라고 한다면은 자취생 또는 자취생이 될 사람들 또는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가족끼리 사는데 나 혼자 먹고 싶을 때 만들어 먹는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이 뭐를 내가 원하는 음식을 그것도 혼자 먹는 1인 음식을 만드는 것.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행 뭐 브이로그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그럼 뭐죠? 자, 인물, 떠나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재미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이야기 사건은 뭐죠? 비행기를 타서 가는 중에 하늘이 이쁘고 도착 해서 공항은 이렇게 생겼고 공항에서 내려서 배고파서 브런치 하나 먹고 음료수 하나 먹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교통수단 이동해서 첫 번째로 어딜 가보자. 이런 여행의 큰 줄기를 모두 다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죠. 배경은 어디죠? 내가 도착한 그 곳.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프랑스면 프랑스, 미국이면 미국. 자, 가보고 싶습니다. PD 생활할 때는 촬영 때문에 진짜 촬영 핑계로 진짜 많이 다녔었는데 아, 요즘, 야, 김포가 좋습니다. 저 김포에 있습니다. 저를 보고 싶으시면은, 김포시 장기동으로 오셔서, 박기찬! 부르시면은, 제가 어디서 막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박기찬!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의 3대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렇게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기획에다 녹인다 또는 기획은 스토리텔링으로 한다. 유튜브는 남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돼야 다른 사람이 보던 말던 할 거예요. 보던 말던에서 보던으로 많이 해서 조회수가 좀 올라간다. 그럼 알고리즘 좋아하겠죠? 알고리즘 좋아하다 보면은 얘 좋은 영상이 나오면서 여기저기 뿌려주게 될 겁니다. 뿌려주게 되면 조회수가 올라가겠죠. 조회수 올라가면 구독자 올라가겠죠. 구독자 올라가면 시청시간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수익 창출 채널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해외여행 가시겠죠. 그렇게 수익 창출 채널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을 지켜야, 기초를 지켜야 조금 더 수익 창출 채널로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스토리텔링 기억하세요. 스토리텔링. 오케이? 슈퍼 체니.